경제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에 참 환희심을 가졌습니다. 경애심을 가졌는데, 그 우리나라 제1그 기업인 삼성에서 그 2사분기 매출 이익이 매출 이익과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 세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냥 그 전에 제네럴지 제네럴 엘렉트릭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 반도체 쪽에서 20년 넘게 1등을 유지해오던 인텔. 그걸 다 제압을 하고 삼성 반도체와 삼성증자가 세계 제1의 기업이 됐어요. 매출, 매출이 영업위기에서. 그리고 이 삼성이 이병철 회장께서 한 63세 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입니다. 이 반도체를 시작할 지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였고, 주위의 모든 지인들이 다른 돈벌 것도 엄청 많고, 또그 다음 위치에 있는데, 왜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려고 하냐. 이 반도체 산업이라 그는 게, 이게 호수한 시간이 걸리고 이제까지 어떤 삼성의 결과 전체를 없애볼 수도 있는 위험한 모음이다 이랬 는데 그분은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33년 만에 어떤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어서 보면 우리 서일봉 스님께서 s i b 불교 방송이 그동안에 어떤 지혜와 노력과 열정이 합치져서 이제 탄생하는 방송이니까, 이게 앞으로 무궁항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리라는 제 자신 확신을 갖습니다. 또, 그 다음 앞으로 또 영원히 발전하는 명문 방송이 되길 저 자신 소원합니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그, 포계사 정일입니다. 저는 먼저 빈초인, 빈초인, 빈사인 제가 존경하는 스님과 도반님들 앞에서 이래 법을 설한다는 영광에 환희심을 느끼며 이 영광을 주신 자명당 스님과 도반님들과의 인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은 35세의 정각을 이루시어 집착도 없고 구함과 의지함도 없는 열의 열, 열한 삶을 사셨는데,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계절로는 가을이고, 방위로는 서쪽에 와 있는데, 봄인 동쪽일 때는 부모님의 속을 석였고, 여름인 남쪽일 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내의 속을 가장 많이 석이고,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기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노랫말에 왜 태어났니를 떠올리면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을 만나 평소 생각했던 나와 실제인 내가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며 지금의 모든 번뇌가 인연의 이치에 따라 그동안 내가 스스로 만든 석과 읍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고 한 번뿐인 내 삶을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여유하게 살 것을 서원해 봅니다. 어떻게 항상 새롭고 생생한 삶을 살 것인가? 이돈 관리나 인간 관계 등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기 발견, 즉 깨달음, 번뇌를 끊는 열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그 달마승관법을 공부함에 나타난 불교의 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선의 발생과 번뇌의 흐름을 보면 이심전심 교회별전 정법안장 열반묘심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 전법 안장, 발음법의 진리와 열반 묘심, 깨달음의 마음, 이는 형상 없는 형상이요. 미모한 법문이어서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으니 경전을 떠나 따로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비법을 가섭에게 전하로라 하시고 가섭 존자에게 전불심 등의 법통을 전수합니다. 요 잠깐 하나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그수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안한존자 보고 경책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비록 억천만급토록 여래의 비밀한 묘장음 법문 이 어느 문자입니다 법문을 기억하여도 하루 동안 무어 선정 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닦는 것만 못하다 이래서 그 부처님 말씀에만 법문에만 의존하는 안한 존자를 경책했습니다. 이 결과로 안한 논자는 부처님 사후 1차 왕사성 칠력굴에서 500비구가 1차 결집을 할때 가섭 존재에게 맥사를 잡혀서 집회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합니다. 물론 이들의 깨달음을 다시 성취하여 가섭 존재를 이어서 이대의 법통을 이어받습니다. 이 마음의 어떤 중요성을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 선의 법맥은 28대 보리달마로 이어져, 달마가 중국으로 와 중국 조사선의 초조가 됩니다.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이어져 선불교의 틀이 잡히게 됩니다. 이어 법통은 그 기라산 같은 그 남악 해양 하택신내 마조도일 백장 황벽 위산 영우 앙산 임제 이 이어집니다. 그 옛말에 그 제자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이익이 있고 스승은 또 제자를 잘 만나야 이름을 날린다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은 어떤 이 얼마나 이 법맥의 흐름에 그 제자들의 중요성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의 월여 의상, 고려의 보조 진울 태고 보우 조선의 서산 휴정, 그 다음 연단 백파, 경은 습전, 망공 하남 자명당 대종사님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우리 조계종에서 유명한 그 인천의 용화정사에서는 경어, 망공 정강, 송담으로 이래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그 자비정사에 모이는 우리 그 도반님들의 어떤 입장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대 연단 백파 그다음에 경어 습전 박한영 그다음 만공 하나으로 이어지는 자명당 선님의 법맥이라고 저는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열애선과 중국조사선으로 구분되며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의 열애선은 돈어돈수의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명상의 수행법으로 이 환경선제동자 5 3 선지식 구범 수행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보살의 수행 단계인 환경의 십신, 십주, 십행, 십폐양, 십지, 등강, 모각으로 이어지는 52개의 어떤 이 단계라고 여겨지며, 그 12대 마명보살의 대승불교의 총론서고, 대승의 참뜻을 알려, 참 마음에 대한 큰 믿음을 일으키리라는 뜻인 대승기신론을. 이 네, 불교 이론의 어떤 백미로 간주됩니다. 이 주석서로는 신라 원어 대사의 대승기신론소 별기를 최고의 저술로 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망심이 일어나면 만법이 생기고 망심이 없어지면 만법이 없어진다. 이그 1월도 현 일체수에 일체수를 이를 섭이라. 천상의 달 하나가 온 시방 세계의 우리 물을 물에 비추듯이 또 일체의 물에 비친 달이 전부 천상에 있는 하나의 달로 포함되는 이런 내용 그 다음 만법이 일심의 망심에서 일어나고 망심이 다시 일심으로 기결되는 내용을 설명하며 일체 유심조라든지 그다음 그 다음 우리 망공선사의 첫 번째 깨달음의 화두인 만법귀일 일기 하처가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논의 종지는 일심 이문 3대 4신 오행 6자 이며 일심을 이와 같이 사마띠, 지체인 위빠사나 관용을 통해 탐진체의 망심인 중생성을 상의 상관성인 연기 인연의 이치로 분석 관찰하여 부동의 공, 무와 본각으로 나아가는 수행법을 밝히는 수행론서입니다. 그 다음 중국 조사서는 열애의 경전을 통한 교리 중심의 현학적, 논리적, 철학 체계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생활 불교로 전환되며 자성의 눈을 떠 바로 승부라는 도노, 돈수의 직관적 자각의 수행법이다. 어나 문자를 통한 글자나 기록이 단순하고 직설적인 설법이나 개송을 통한 은행록으로 바뀌어집니다. 달마대사를 초조로 마조 도일에서 완성되며 당나라 300년 동안 가장 분승하여 전등록에 등록 조사만 1,701명이나 됩니다. 여기서 심적 시불, 불적 시심,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다. 마음이 부처며 부처가 마음이다. 마음을 바로 보면 성품을 보아 성불한다성적 시심이오, 심적 시불, 불적 시도, 도적 시선이라. 성품이 마음이고 마음이 꽃 부처고 부처가 도며 도가 꽃 선이다. 이 내용입니다. 인데 그 선을 한마디로 내용으로 요약된 이야기 같습니다. 인도 열애선의 공이 중국 조사선에서는 도가 노장사상의 무, 도, 선을 포함하여 노장사상의 어머니오, 불교가 아버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인식이나 상식, 고정된 상호나 트레스 벗어나 삼나 만상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조명하며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아 성품을 보고 불심을 깨닫고 안으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산란함이 없는 본래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 공의 실상을 인식하고 온이 공한 위치를 터득하여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 조견온 개공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현실의 수행법이다. 이 선은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한 수행법으로 방향은 중생심에서 불성 불심으로 나아가서 견성하는 것이며 방법은 자각입니다. 중국 조사선에서 초조인 단마 대사의 성관법을 모태로 삼조승차한 후 신신명으로 발전하여 육조해능에서 중국 선종의 틀이 잡히게 됩니다. 대승불교의 반야사상과 불성사상을 통합하여 선불교의 실천 체계를 확립한. 선불교 참선수행의 성전이라는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불시 자석, 자성, 막향 신내구 부처는 자신의 성품으로 이루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마라. 본래 명목, 직지, 인심, 견성, 성불, 본성, 본심, 일심이 마음을 바로 보면 자신의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식심, 견성, 연기적각, 도노견성 마음을 알아성품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을 바로 자각하면 단번에 본성을 보고 깨닫는다. 마음 본심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마음을 알고 견성을 하면 곧 불법의 대의를 깨친다. 무면을 무무을 종교로 삼고 무상을 몸체로 삼으면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조사선의 완성자인 마조 도일은 자심이, 자심이 불이며 중생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다.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 바로 도우며, 적심 시불, 심적 시심,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의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으로 얻는 것이언을 그 어찌하여 내 마음을 떠나 부처를 찾겠는가? 마조도일의 4대 손인 임재선사가 젠차한 임재선은 중국 조사선의 대표적인 선불교의 정신으로 선사상의 격치를 이루며 임재록은 의록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사할 사빈주, 사료관 등으로 수행자를 지도하며 한 부분을 살펴보면 불법이란 마음의 작용이요. 마음의 작용은 형체가 없으므로 시방세계와 두루 함께하며 지금 그대 앞에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확신을 못했기에 이곳저곳에서 부처나 법이라는 명칭과 응구에 집착하여 문자 가운데서 불법을 찾고 사량분분해서 알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의 본질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어긋난 것이다. 부처와 조사도 결국 우리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인간이며 본래 모두가 구비되어 있는데 만약 그러한 사실을 그만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구한다면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라는 마군에 속박되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라는 마군에 속박되니 부처는 환상이요 시절 인연의 변화라고 봅니다. 조사는 늙은 비구다. 경험 많고 안목 넓은 승려다. 부처나 조사가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불법을 깨달은 성각자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와 조사는 존경하여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또 성불과 부처의 가피 공덕은 평생 부처라는 경계나 형상에 얽매여 살게 하는 들려우같은 선성들의 엉터리 주장이다. 그대들이 불법에 개합된 견해 안목을 얻고자 한다면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바로 죽여버려라. 공을 보라는 이야기겠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난을 만나면 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건속을 만나면 건속을 죽여라.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게 된다. 여기서 죽이고는 의식의 대상 경계. 이 환상을 불법의 재로 없애는 것을 말하며 즉 영기 적각해야 진여의 불심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의 치료법으로는 그 살인도 자각, 할인금, 지혜를 동시에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처와 난은 부처와 난이라는 의식의 속박이고 부모는 무명무지며 모는 탐욕과 애욕입니다. 일심, 일불 본성의 법심불, 불법의 지혜, 체득, 보신불, 지혜의 자비, 구족, 화신불, 보살, 행원행, 삼신을 함께 구족하며 법신을 의학에, 보신을 의사에, 화신을 어술에 비하여 설명합니다. 즉 의사가 의학을 배워 어술로 중생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 임재록에 나오는 유명한 수처작주 입처예신의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 제한곳에 따라 주인이 되어 경계를 활용한다면 자기가 있는 그곳이 모두 진실한 깨달음의 경지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 그대로 진실의 세계가 된다. 자기 자신의 자각적인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본래심, 평상심으로 살아갈 때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 그대로 진실의 세계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 집, 저희 집가훈입니다 임제는 경계를 자유롭고 임의대로 활용하는 사람, 무의자재인과 경계에 끄달려 집착하여 굴림을 당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마치 파도를 타고 놀면서 마음대로 파도를 즐기는 사람과 파도에 떠밀려 자신의 자유와 중심을 잃어버리고 허덕이는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시켜서 고용되어 땅을 판다. 노예의 삶이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판다. 이 목적, 목적 의식으로 고통을 수반하며 중생의 업을 만드는 삶이 됨으로 윤회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절 인연에 따라 지금 여기에서 원력과 서운에 따른 자기 본분 사이 일을 하는 무의진인, 무의도인의 삶을 요구합니다. 이 사막으로 나누어서 마무리해 보면 은 첫째 계율 통해서 칠불통계가 장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심 시제 불교다.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이 모든 악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케 하는 이것이 불교다. 우리의 과거에 무수한 선읍과 악업이 현재의 절검, 천당과 괴로움, 지옥의 갑으로 이어져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판나는 선인승과 선인악과의 인가법에 따라 미래가 이어집니다. 마치 우주 행성들이 일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은하계의 별들이 수십 수백 년의 주기로 빅뱅 현상을 통해 성주개공의 과정을 반복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사승제 팔정도 인연인과의 십이 연기 연기법의 진리로 매 순간 작용합니다. 이정으로서 살펴보면 밖으로 밖으로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사물에 집착하지 않으며 무의 자재이야. 안으며 안으로 자승을 자각하여 산란함이 없는 무주 무상의 경지로 인도에서 탄생한 우리 영이라는 제로라는 숫자가 공기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포함하는 진공 모유의 상태이며 여기서 불법을 통한 개화해로 이 마음을 무념의 상태 공 영의 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도이고 선이라는 것입니다 해로 보면.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사용한다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수 있듯이 불법을 익혀 자기와 생활을 하여 부처나 법이라는 의식에도 구속됨이 없이 마음이 구하는 대로 행해도 법에 조금도 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부처의 삶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이 법당이 극락의 도리천 내원궁이며 지금 바로 여기 불법을 배우고 일코서는 우리들의 그 환경에 나타나는 선용기심 이게 청정법신의 마음이고 보리심이며 불심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하여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어떤 건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물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앞만 보고 달리는 콧불소처럼 세속의 인연에 끄달리지 않고 당당한 청신사 청신녀로 사시길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